어느 날 신데렐라는 숲속 어느 한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웬걸 아주 거대한 알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이렇게 큰 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데렐라는 이 알의 주인이 누굴까 궁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달게 알일 리가 없는데, 새 알도 아닌 것 같고. 바로 그때 그 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알의 밑부분이 깨지더니 껍데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신데렐라가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알에서 공룡의 새끼가 나오지 뭐예요? 헉, 뭐야? 이거 공룡이잖아? 아기 공룡! 정말로 아기 공룡이 신데렐라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데렐라도 약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죠. 신데렐라는 자신을 만져달라고 내미는 아기 공룡의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오! 너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그러자 공룡은 알 밖으로 점프해 나오더니 작은 식물들을 맛있게 뜯어먹었답니다. 아기 공룡아, 네가 어떻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의 엄마를 찾아줄게. 한편 마녀 제나의 조수인 부엉이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는 쏜살같이 제나에게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마법의 가마솥을 사용해 마법의 주문을 걸고 있던 제나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말해주었답니다. 뭐라고? 아기 공룡이라 듣고도 믿을 수가 없군 그래. 게다가 신데렐라. 어서 공룡의 이빨을 하나 가져와야겠어. 내 말 알겠지? 그 이빨로 내가 불멸의 마법을 만들어낼 테니 말이야. 신데렐라와 공룡이 궁전으로 향하고 있는 사이 마녀 제나는 공룡을 잡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혹시 말이야, 내가 널 궁전으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을까? 아기 공룡이 귀엽긴 했지만 너무나 배가 고팠던 공룡은 보이는 모든 식물을 한 입에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먹어치울 때마다 몸집도 커졌답니다. 우와! 너 진짜 빨리 크는 것 같아, 아기 공룡아. 이러다간 숲에 있는 모든 잎과 과일을 먹어치우겠는걸? 아기 공룡은 사과나무 아래로 달려가 있는 힘껏 그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과가 모두 땅에 떨어졌죠. 공룡이 사과를 먹어치우자 공룡은 더욱더 커져만 갔답니다. 거의 신데렐라의 두 배가 되었어요. 어서 리아벨을 불러서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렇게 공룡이 먹어치우고 있는 사이 신데렐라는 조금 떨어진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가서 착한 요정 리아벨을 불렀어요. 리아벨, 어서 와서 나 좀 도와줘. 바로 그 순간 주변이 밝게 빛나더니 리아벨이 신데렐라 앞에 나타났어요. 리아벨, 나 좀 도와줘. 물론이지, 신데렐라. 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신데렐라가 저 너머에 있는 공룡을 가리키자 공룡을 본 요정은 무척 놀랐어요. 설마! 우린 어서 저 공룡을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되돌려 보내야 해. 어서! 어? 공룡들이 살던 시대? 안 그러면 저 공룡은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커질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헤아릴지도 모르니 어서 저 공룡을 구해내야 돼. 하지만 어떻게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보내지? 요정 리아벨은 그녀의 요술 지팡이를 시계 방향으로 세 번 흔들었어요. 그러자 숲속 한가운데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가는 시간의 문이 생겼죠. 신데렐라는 사과를 몇 개 가지고 그 문 쪽으로 공룡을 유인하려고 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저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 신데렐라. 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마녀 제나가 신데렐라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멈춰! 그 공룡은 내가 데려가겠어! 안 돼! 마녀 제나, 당신에게 이 아기 공룡을 보낼 수 없어! 신데렐라는 계속해서 달콤한 사과로 공룡을 유인하고 있었고, 제나는 자신이 만든 마법의 밧줄을 허리에 묶고 손으로 밧줄을 던져 반대쪽은 공룡의 꼬리에 묶었어요. 바로 그때 부엉이는 착한 요정 리아벨의 손에서 요술 지팡이를 낚아챘답니다. 안 돼! 어서 돌려줘! 안 그러면 저문은 영원히 닫히게 될 거라고! 요정의 경고를 무시한 부엉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제나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래, 신데렐라? 제나는 그 마법 밧줄을 이용해 아기 공룡을 자신 쪽으로 힘껏 당겼어요. 그러면서 리아벨의 마법 지팡이로는 시간의 문을 닫고 있었죠. 가지마, 공룡아! 제발!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때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제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던 아기 공룡에게 강력하면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으스스한 소린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건 공룡의 노래야. 엄마 공룡이 아기 공룡을 찾으면서 내는 소리라고. 저 문 밖 공룡들이 사는 시대에서 들려오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기 공룡은 갑자기 그 시간의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밧줄에 공룡을 묶은 마녀 제나도 그 공룡을 따라 끌려 들어가고 있었지요. 안 돼! 너 어디로 달려가는 거야? 그리하여 아기 공룡과 마녀 제나는 시간의 문이 닫히려던 찰나 공룡들의 시대로 함께 돌아갔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신데렐라와 리아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해냈어! 아기 공룡이 드디어 돌아갔어! 그래! 제나도 같이! 공룡들이 사는 시대로 돌아간 제나는 처음에는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공룡이 이빨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공룡이 이빨이군! 기다려라! 불멸의 마법을 만들 테니! 하지만 시간의 문이 닫혀버려 돌아갈 방법을 찾아 헤매던 제나는 잔뜩 화가 났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 안 돼! 도와줘! 여기서 주문을 걸 수가 없다고! 불가능해! 바로 그때 엄마 공룡이 마녀 제나 앞에 나타나자 제나는 너무나 무서워 재빨리 도망쳤어요. 여기서 내보내줘! 어서! 이빨도 싫어! 싫다고! 아기 공룡은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리아벨은 요정이 사는 곳으로, 그리고 신데렐라는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이죠.